흉악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정교화되고 있는데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정확한 감정과 분석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 분석을 수사에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심리 분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방철 심리 분석 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심리 분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짓말 탐지기가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거든요. 네.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거짓말을 판단하나요? 예, 저희 검찰에는 1978년도에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가 도입됐는데요. 네. 현재는 그 이름이 바뀌어서 심리생리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심리생리검사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네. 네. 미국 드라마 라이투미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거짓말을 할 때 세 가지의 정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각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속이는 즐거움인데요. 이렇게 심리 상태, 정서 상태가 변하면 그에 따라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도 네. 하고 맞아요. 또 심지어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심리 상태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혈압, 맥박, 땀의 분비량과 같은 그런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대검을 포함한 전국에 검찰청이 약 한 40명의 분석관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연간 6천여 건 정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동안 이런 심리생리검사, 거짓말 네. 탐지기가 아닌 심리생리검사를 통해서 많은 강력범죄를 해결하셨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네. 네, 지금까지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이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살인했던 오원춘 사건, 아, 예. 네, 그리고 그걸 비롯해서 이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이라든지 어금니 아빠로 잘 알려진 이영학 사건 등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강력범죄 예, 사건들의 국민적 공분을 예, 많이 샀던 그곳에 바로 심리 생리 검사가 들어가고 있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그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심리 생리 검사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실험 연구와 현장 연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실험 연구는 연구에 참가하는 이 피험자들을 한 4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네. 20명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빨간색 지갑을 훔치게 하고요. 20명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물만 먹고 나오게 합니다. 안 훔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검사관은 블라인드 상태에서 누가 절도범인지를 검사를 통해서 예. 맞추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검찰청 분석관들이 100% 정확하게 가려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0%의 정확도요? 네, 그래서 이 실험 연구가 그렇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실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현장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약 4년 동안 검찰이 시행했던 심리생리 검사 만여 건 중에 이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 즉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300건을 가지고 저희 심리생리 검사 결과와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예. 약 한 96% 정도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검찰에서 실시하는 심리생리 검사는 96% 내외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96%면 정말 정확도가 높은 그러게요. 건데 그런데 이 심리생리 검사가 증거 능력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건가요? 심리생리 검사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예. 이 일반인들의 상식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네. 대법원은 1979년부터 심리생리 검사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판결이 나온 지가 벌써 한 40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저희 분야에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고 또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의 신뢰성, 타당성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는 심리생리 검사를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하는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법관의 심증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형사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차차 이 증거로 인정되는 그런 비율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 심리생리검사 언뜻 들었을 때는 뇌파검사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래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좀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이 심리생리검사는 호흡이나 혈압, 맥박, 땀과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을 보는 데 반해서 뇌파 분석은 뇌, 즉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보는 기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심리생리 검사는 진술의 진위 여부,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 뇌파 분석은 피검사자의 머릿속에
특정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인지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 분석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행 도구라든지 사체 유기 장소 이런 거 파악할 때 이제 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이거든요. 그런 걸 뇌파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보통 이제 만약에 네. 범인이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네. 칼, 낫, 도끼, 가위, 망치 이런 흉기 사진을 예, 1초에 한 번씩 착착착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검사자의 뇌파를 찍게 되면 만약에 피검사자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네. 칼을 보여줬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이런 뇌파 반응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럼 이 뇌파 검사를 통해서 또 범인을 가려낸 사례도 있을까요? 예, 예전에 이제 자신의 어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병원도 데려가지 않아서 결국에 이제 방치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망치와 칼을 이용해서 네. 사체를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를 했어요. 피해자는 이 사체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이제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의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망치를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을 했는데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망치에서 아주 유의미한 뇌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간 줄곧 이제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히 강력 사건에서 뇌파 분석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살펴본 심리 생리 검사나 이런 뇌파 분석으로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좀 추론해낼 수 있다면 이 범인의 특성, 성격과 같은 부분을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심리 분석 기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상 심리 평가가 그렇다고요? 네. 어떤 건가요? 보통 네. 이제 공격성이나 반사회성, 사이코패스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기법인데요. 네. 공격성이나 반사회성 같은 특징은 여러 가지 임상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제 보통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해당되는 항목에서 규준 점수가 넘게 되면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서도 가장 극단에 해당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이코패스의 평정 척도라고 하는 이제 체크리스트죠. PCR을 이용해서 이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각 검사를 단독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고요. 피해자가 과거 동종 점거가 있는지 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 네. 이런 것을 함께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임상 심리 평가를 통해서 범죄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밝혀진 것도 있나요? 예,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제 2017년도에 어금니 아빠로 잘 알려진 예. 이영학 사건이라든지 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영학은 지적 장애를 주장했지만 지적 장애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예. 이제 가학성 그리고 변태 성욕 장애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역시 아주 잔혹함을 추구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임상심리평가가 그 결과가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검찰청에서는 그래서 이제 통합심리분석이라고 해서 심리생리검사, 뇌파분석,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같은 여러 가지 심리분석 기법을 네. 하나로 통합해서 신뢰성이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대상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네. 범인을 가려내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말 정확한 방법들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의 그 심리 생리 검사가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당철 심리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